안녕하세요, 게임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치잡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1000명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빨리 돼서.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목표가 올해 안에 이제 1000명 구독자 1000명 달성하는 게 목표였는데, 주위 사람들 많이 비웃었죠. 저도 솔직히 같이 찍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1000명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1000명이 생각보다 빨리 돼서. 네. 1년 안에 될지 저도 솔직히 몰랐고.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즌 끝나고 이제 이벤트를 했고. 네. 이렇게 빨리 할지 몰랐지만 이제 12월 10일 날부터 유튜브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걸 해버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신 상품은 뭔가요? 어떻게 되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좀 크게 일단 버블헤드, 아쿠냐 버블헤드를 준비했고요. 아쿠냐 버블헤드도 이게 애틋한타 팬들 사이에서 아쿠냐 인기 되게 많기 때문에. 네. 핫템입니다. 맞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네. 그런 버블헤드라서 이제 또 나눔을 하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사인 받으러 가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사인 받은 걸 제가 좀 나누고 할까 합니다. 저희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좌완 투수인 션 뉴컴 사인볼인데요. 네. 이거 저희가 그때 팬페스트 가서 받은 거잖아요. 네. 내년에는 이제 선발 시도를 한다고 하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유일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인볼이고, 브레이브스 선수 거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에 가장 애틀랜타에서 핫한 선수가 또 있잖아요. 아, 애틀랜타. 애틀랜타 스포츠에서. 아, 그렇죠. 네. 요즘 NBA. 그쵸. 애틀랜타 혹스에. 네. 떠오르고 있는 신인 강자. 작년 신인왕을 아쉽게 놓친. 네. 이제 트레이영 사인인데요. 이건 제가 올스타 전 때. 아. 가서 받았던 건데, 이게 스폰서 익스프레스라는 이런 스폰서에 나눠주는 사진에 이제 사인을 해준 건데. 이것도 솔직히 한국에서는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눠드릴까 합니다. 좀 더 빵빵해졌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아, 처음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일지도. 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자도 나눠주는 거. 아니, 모자는 모자 이거 극소량 제작이기 때문에. 아, 극소량 제작이기 때문에. 저는 있길래 모자도 나눠주는. 만 명 되면 단체 제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진짜 극소량으로 이제 뭐 피치첩이나 저랑 이제 브랜던 뭐 요 정도만. 네. 나눠 가졌던 모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크게 되면, 왜냐면 제 돈인 거 크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참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이메일 주소와 이제 참여하겠다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댓글에 가끔 뭐 어떻게 브레이브스 팬이 됐냐, 어떻게 애틀랜타 팬이 됐냐 뭐 이런 게 많은데, 하나만 대답하기에는 영상이 되게 짧고, 질문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을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이제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 저희가 또 애틀랜타 응원하게 됐는지. 사실 또 저희뿐만 아니고 애틀랜타에 연구하고 있는 여러 스포츠 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쵸. 저희가 아는 선에서까지 대답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애틀랜타 농구, 뭐 풋볼, 야구 뭐. 네. 어느 걸 질문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려서 대답을 해드리는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이벤트도 저번 이벤트처럼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질문들, 재밌는 질문들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비록 아직까지는 작은 채널이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네.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그러한 사랑 덕분에 저희가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조금씩 되고요. 맞습니다. 좀 침체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또 힘이 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